연꽃과 함께하는 제5회 합덕제 연호 문화축제가 충남 당진시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민규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당진시 합덕제에서 제5회 합덕제 연호 문화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연호 문화축제에서는 어린이 뮤지컬, 콘서트, 버스킹, 작품 전시 외에도 물놀이, 연지 카누, 프리마켓, 깡통 열차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합덕제 연호문화축제와 더불어 함께 저희가 람세 썸머스토리라는 여름 물놀이 축제를 같이 주관하였습니다.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이 활동 모습으로 좋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모습으로 많이 열심히 노력하는 람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행사에서 같이 함께 하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많은 분들도 행복함을 느끼고요. 지금 저희가 아이들에게 예쁜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리고 또 눈썹도 다듬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행복함을 전해주기 위해서 꽤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다른 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보다 저희가 더 행복함을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윤아 회장과 유선영 회장은 충남 산업재해장애인협회의 도움으로 함께 발마사지, 네일아트 체험, 페인스 페인팅 등 봉사하며 봉사하는 모든 인원들이 즐겁고 행복하며 이러한 행사들이 많아져서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합덕제 연호 문화축제는 아름다운 연꽃과 다채로운 행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합덕제와 합덕수리민속박물관, 합덕농촌테마파크 및 합덕성당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복지TV 뉴스 김민규입니다.